인스파이어를 받아보시면 인스파이어가 운반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운반 모드로 세팅되어 있는 인스파이어를 비행 대기 모드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비행 대기 모드로 변경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먼저 조종기에 있는 모바일 기기 홀더를 위로 제껴줍니다. 그리고 조종기의 전원 스위치를 짧게 한번, 길게 한번 눌러주면 전원을 켤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나면 밑에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제 인스파이어의 기체에 배터리를 삽입을 하고 마찬가지로 배터리의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길게 한번 눌러주시면 전원이 켜집니다. 짧게, 길게. 전원이 켜지고 나서 잠시 기다리시면 조종기의 빨간색 불이 녹색 불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녹색 불로 변경이 되면 정상적으로 인스파이어와 조종기가 연결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모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대기 모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종기에 있는 변환 스위치를 최소한 4번 이상 토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비행이 끝나고 나서 케이스에 넣기 위해서는 다시 인스파이어를 운반 모드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운반 모드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조종기에 있는 변환 스위치를 4번 이상 토글을 해주시면 됩니다.